가겠어 뭐. 안녕하십니까. 먹브라더스 삼행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네, 오늘은 섭떡국을 활용해서 가리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는 못하겠다. 유무감각이 없어감. 이게 뭐고? 잘 익었을라나? 어떻게 보자, 떡국. 아, 한번 열어보자. 근데 뭐 이거 보면 작아져가지고. 씨알이 작아지네. 두께가 박수 두께. 어. 자. 우와. 헝가리비네, 헝가리비. 이거는 큰 게 아니네? 헝가리비. 작은 거네? 이게 좀 저렴한 거 아이가? 저렴한 거가? 헝가리비가 뭐 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리비니까 저렴한 거 다. 우리가 보는 원래 늑득한 거 이런 거. 그건 창가리비. 창가리비는 강원도 쪽에서 나는 거고 이거는 통영 쪽에서 되게 재배하는 거고. 강원도에서 가리비 난다고? 창가리비는 이제 저기 일본산이 많이 넘어오거든. 일본산 확실히 피하려 그러면 이거 이제 헝가리비를 먹어줘야지. 헝가리비는 다 국내산이야. 이거 국내산이야? 응, 다 국내산. 통영 쪽에 많이 나오겠네. 통영 쪽에. 오, 좋다. 맛있겠다. 그래. 한번 먹어보자. 뭐. 손을 젓가락 먹나? 어, 장갑 끼고 할까? 우리 장갑 있나? 이래가 있어. 또 먹어보자. 또 고마워. 이래가지고 젓가락 먹는 거 같은데. 띵 되겠네. 우와. 그냥 안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오, 맛있네. 맛있네. 아, 굴에 버금간다. 굴보다 좀 낫나? 우리 앞에 뭐 뭐였지? 명동꼬치. 호떡. 아, 호떡이네. 호떡. 아, 호떡하고는 했잖아. 호떡. 호떡 영상이 어떻게 나설란가. 내 지금 걱정은 되네. 맛있다. 아,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해물은 기대로 접어지지 않는다. 이거 케미가 가지고 그 창가리비 수색 구우면 진짜 맛있잖아. 나 캠핑 가면 창가리비보다는 이제 헝가리비를 많이 사가기는 사가는데 이런 거? 난 아직까지 좀 일본 방사능에 대한 좀 믿음이 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일본산 피하려고 아예 그냥 창가리비는 안 산다. 구워 사는 방법은 있어. 일본 창가리비는 보면 이게 고리 옷수 깊다. 우리나라 강원도 창가리비는 고리 별로 얕던데 깊은 거는 일본산으로 보고 피해야 되는데 그것도 속여서 파는 사람 많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헝가리비를 아예 시키가 포장해 가지. 조금 그 맛이 좀 짠 것도 있네. 어? 짭조름한 것도 있네 좀. 짤 때는 뭐야 너? 짤 때는 짤 때는 물 물보다는 뭐 막걸리가 낫겠나? 어, 막걸리 있나? 앞이 안 비나? 아, 있네. 오늘은 그 누구지 우리 저 그 댓글에 우리 저 구독자 중에 아제다라는 님이 계시더라고. 저번에 경주 법주가 빠졌다고. 아, 막걸리에 빠졌다고. 경주 법주 쌀 막걸리. 이게 중간에 긴 거잖아. 1년이거든. 이것도 많이 먹긴 많는데. 아, 기네. 아, 그래도 마트 가니까 그 댓글이 생각나가지고 또 법주 있길래 법주 막걸리 있길래 샀어. 맛을 위해 깎고 똑같았다. 20% 좀 막걸리는 어디 하나뿐. 근데 가격은 올랐더라. 가격을 깎아야 되지. 이건 뭐 가격을 깎아야 되지. 맛을 깎지는 않았을까 아이가.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게 쌀 그거를 깎는다만 아이가. 쌀 그러니까 뭐 뭔가 좀 빛깔이 좋다. 빛깔 좋지. 아제다님이 이걸 막걸리 추천해 주셨는데 맛을 평가를 뭐 냉장해야지. 이거는 중경한 기니까 전국적으로 팔겠네. 중경한 기가 좀 뭐하디. 한잔 하겠습니다. 법주 맛 좀 나잖아. 아무래도 방부제가 좀 안타깝겠나 이전인데.
말 조심해 했는데. 근데 옷이 뿌옇다. 가민이. 네, 얼마? 와, 맛있다. 야, 호떡 먹다 이분 진짜 좋다. 어, 굶었나? 어. 맛있다. 아, 내가 견주 갈비 좋아하거든. 아, 맛있. 이 굽주 맛있다. 견주 막걸리거든. 약간 슴슴하면서 뭐 괜찮네. 나다와. 근데 막걸리에 그 깊은 맛은 없는 것 같다. 나 모르겠다. 굳이 그러겠다. 전통적인 막걸리 맛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가공된 맛이 나잖아. 인공 가미이 되네. 맛없다는 건 아닌데. 이 안주에 뭐. 이게 전국으로 다 팔릴걸, 경기 막걸리 이게. 어, 다 팔릴 거야. 전기장 기니까 전국에서 다 팔리겠네. 오, 맛있다 이거. 그 아재다 그 저 댓글 적으신 분 있잖아. 그 저번에 우리가 새우 구이가 그때지 싶다. 그때 우리 네가 이제 버스 안에서 자다가 넘어진 거 있잖아. 그 이야기는 우리 거기다 누가 자기 잘못을 했는지 그걸 따졌잖아.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거든. 아, 그 댓글 다 보시신 분이가 그 전문 그 법률 전문가던데 보니까. 어,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답이 뭐였노? 답이 아, 일단은 이제 운전주하고 차주하고 이제 뭐 물러주는 게 뭐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 대신 네가 뭐 잤다든지 뭐 안전에 좀 소홀했다 그러면 한 뭐 20%인가? 그게 뭐 실버 싸면 안 되나? 어? 그래 네 가시는 있잖아. 한 20% 정도의 가시는 뭐 잡힐 수 있다 얘기하지. 가시니까 졸지 말았는데 눈 오래 뜨고 조심할 줄 알아 이 말이다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안 되지. 그래 승객이 졸아도 되지. 버스가 자는 건 아니잖아. 버스가 자는 데는 아니잖아. 버스 졸 수도 있잖아. 야박하네 야박해. 그 댓글 내용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좀 이렇게 좀 보상받기가 까다롭겠대. 쉽진 않겠대. 야 댓글에 그 하도 그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오늘 댓글에 보니까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한 일주일 전 정도 되겠지. 니한테 옷 보내준다 하던데. 옷? 어? 주소 올리란다. 우리 집 주소 올릴까? 에이, 설마 장난으로 하시겠지. 모르는 또 어려워 하시는 분이면 또 뭐 한 번 더 올리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장난으로 하는지.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정말 고맙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설마 그 댓글을 예, 장난 아니겠지? 장난 반 봐야겠지. 나도 뭐 예를 들어 흔히가 오당이 보던락 하면 보내준다 안 입는 거. 그래도 그렇게 기쁨을 주시니까 정말 고맙다. 고맙고. 나 요새 그래도 캡찬사 생기자. 캡찬사. 아, 이 오늘 마이애미 입고 왔네. 주변 방송에는 또 발렌시아 입고 오고 옷이 갑자기 부쩍 늘었는데. 누가 내 보디만아 다 깊도록 벗어가지고 입고 왔는데. 깨끗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내 까이라. 친구 그럼 추구 안오? 그 난 협찬 붙은 거지 협찬. 네 협찬이 이제 입던 옷이라 하는 게 협찬이 거지. 모두 얘네들은 새 옷으로 협찬 받잖아. 나는 입던 걸로. 구제네. 구제 협찬. 협찬 구제. 세탁 해가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아 그거까지 아니고. 내가 굳이 초장 안 찍으면 되겠다. 어. 그냥 뭐 있다만. 그만해. 소떡공의 해물은 진짜 이게 실패 본 적이 없네. 홍합, 뭐 근데 이거는 굴하고. 어디다 맛있겠나? 냄비. 찌물이도 맛있고. 숯불에 구워도 맛있고. 어. 숯불에 구우면, 그 뭐, 인터넷 시키면은 주문하면 막 조개가 다양하잖아. 키조개도 있고 키조개 이만한 거 알지? 그 다른 거 그거는 이제 중간에 땅을 두고 굽고 키조개 위에다 다 올리는 거지. 다시 또 삶고. 오늘 그 오기 전에 그 친구 그 공장 하는 친구 있는데 갔다 왔는데 그 방송 자주 보네 친구가. 야 우리 공장에서 안 무지면 안 되겠나? 무지면 뭐가 좋은데 네가 갈게. 뭐 하여튼 뭐 좋대. 공장이 많거든. 이것도 저도 있거든. 좋은 데 있다 하면서 저 동구 쪽에. 무슨 공장을 하시는데? 어 기계 같은 거 뭐
설미 기기도 있고 뭐 기계 같은 거 공구 같은 거 우리 한번 초대해주시면 가면 고맙지 뭐 얘기해다나 안 가면 할 안 가면 할 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업체 얘기해다나 네, 가서 찍으면서 얘기하면 되겠다 뭔가 광고비 받고 갈까? 아직까지 우리 광고비 받고 여기는 그렇고 뭐. 가면 좋지 새로운 장소니까 기분 전환되고 좋은데 요것만 들어가면 일이 너무 많다 이게 가스 잡아가 이거 그럼 뭐 직원들 많으니까 직원들 몇 명 있으니까 아니 저번 시간에 보니까 우리 염통했잖아 염통했을 때 그 숯불에 구우면 맛있다는 그 분이 많으시더라고 난 그렇게 숯불에 해먹지 그럼 나가면 이제 소떡국 말고 야외 나가면 우리 숯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 누가 세팅해도 가고 가지 뭐 그것도 캠핑 좋아하거든 아 트레일러도 있고 니 사람 내 말 좋아하겠나 가는 아이오닉 하나 산다 같은데 뭐 아 전기차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기 그릇 써만 괜찮지 배터리 전용 일주일 쓴다 카대 근데 트레일러 갈아받는 거 땡기 보면 전기 소모가 뭐 확 까뿐다 일주일 산다 같은데 일주일 그건 이제 시동 아 시동 안 들고 그건 이제 뒤에 안 달고 가는 거잖아 어 뒤에 달아보면 연료가 막 효율이 안 달고 가지 확 떨어져 본다 그건 이제 아이오닉은 배터리 전용으로 산다 같은데 야야 배터리 전용으로 전기차를 산다는 게 야. 그런 친구가 있다 하는데 자랑스럽네 어 근데 고생하신 분이네 아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네 차 사준다는 친구도 있고 야 말로 말하는 친구가 뭐 좋나 그렇지 행동을 해야지 좋은 친구는 아니지 나쁜 친구도 아니야 좋은 친구는 아니지 거짓말인가 이거 나쁜 친구네 그래 한번 캐라 그래도 말로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좋지 이 전에 너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 영화 그 패러디한 거 아이가? 친구야 내 개인 택시 사줄게 이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이가? 시기는 안 맞다 아 시기 안 맞나? 너희들이 먼저 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내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영화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 친구 영화 진짜 재밌는 데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때 봤을 때 너무 잔인해가지고 맞다 이거 그러지 많이 묻다 이가 옛날 그 시대에는 친구 영화가 통했는데 지금 그런 영화 하면은 안 좋은 안티가 되게 많이 생길걸 너무 폭력적이고 건달 내용을 너무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있잖아 이게 사람 많이 죽는 거는 싫어 피어나고 있는 거 싫더라 무서워 아니, 그거 말고도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거 많더라 더글로리 어제부터 내 지금 정주행 시작했는데 더글로리 뭐야?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 김훈숙 작가가 갖고 냈는 건데 아, 어이 보면 완전 내용이 그냥 뭐 옛날로 치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런 느낌 있잖아 이게 막 완전 막 갑자기 분위기 확확 전환되고 그냥 복수극이잖아 계속 보고 이러더라 이 뭐 드라마 홍보하고 뭐 영화 홍보하는 오망 다 하네 내가 홍보 안 해도 내 브리스 좀 1위 달리고 있어 그래도 뭐 한국 드라마인데 뭐 홍보해줘도 되잖아 홍보가 되겠나 그냥 어제 새벽 1시에 와이프하고 1편만 딱 보고 자기로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새벽 4시 돼 와 다는 못 봤지 3편만 봤는데 오늘 내가 가서 4편부터 내가 쭉 봐야지 재밌다 이런 거 난 얼마 전에 그 갯마을 차차찬가 그거 봐 아, 이제 봤나? 언제쯤 드라마를 야 신민아 씨는 팬이거든 아 그거 보면 팬 된다 무섭다 신민아 씨 팬 돼 신민아 좋아하나? 좋아할 수밖에 없겠던데 와 이거 호소방이네 아니 그거 하기 전에 홍반장이랑 그랬나? 홍반장이가 영화 나왔었잖아 아, 신민아가 홍반장 아니 그 말고 패러디 비슷한 게 한 거 아닌가 그냥 그 그게 나오기 전에 엄정아가 엄정아 준 애가 그 홍반장으로 홍반장 나왔었거든 그때도 재밌게 봤다는 기억이 있는데 또 이번에 새로 하더라고 정말 재밌게 봤다 그 말했었어 막 우리 정말 연애할 때 막 설레는 기분이 막 새로 떠오르잖아 맞지? 응? 설레나 설레다니까 아, 설레더라니까 대리만족이 대리만족 어, 남자 여자 막 미묘한 감정을 막 전달하면서 그런 거 어릴 때 다 느껴보잖아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저 들어가 있어 드라마에 아 맞아 내가 그 김선우 그 홍반장인가 그렇지 그 여기 그랬고 막 밀당 그런 것도 느껴지고 나는 그는 로맨스 좋다 나는 좋아하지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거나 아우 잔인하다 난 다른 사람들이 뭐 손톱 비가지고 피나잖아. 이거 못 봐. 무서워.
그럴 때 놀다가 다치잖아. 다치다 손이 비잖아. 손이 비는데 아픈 거는 참고 뜨겁다가 갑자기 손에 피가 나는 거 보면 울잖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해도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우 피 보면 무서워. 상처 부위도 잘 못 보겠고 겁나가. 야, 은근히 또 계속 무니까 땡긴다 이거 맛이. 괜찮네. 처음에 먹으니까 막걸리 느낌 안 났는데 은근히 구수한 향이 난다. 이걸 안 찍어야지 그 맛이 다 나네. 맞지 마. 지금 먹자도 돼. 웬만하면 이거는 뭐 방 가는 게 아프나? 아니 내가 마트 갔는데 다른 거 준비하러 갔거든. 요번에 뭐 해물 칼국수나 이런 거 준비하러 다 갔는데 갑자기 입에서 할이 난다 하면서 즉석으로 막 올라붙네. 아줌마 괜찮은 맛있다면서 보니까 깨끗해. 깨끗해가지고 아 이 손질도 적겠고 이제 뭐 요리하기도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충동으로 샀지. 이게 얼마치야? 요게 3만원. 와 싸네. 싼 거가? 싸지. 너무 싸게 보이는데 가랑보다 싸다 이래 보면. 30% 할인 감수 팔더라고. 이거 만약에 어디 업소 가가지고 가게 가서 먹으면 한 10만원씩 안 되겠나? 에이 근데 아니다. 아 근데나 그런데 된다 봐야지. 왜냐면 가리비는 몇 개 안 주고 막 한 세트 막 다른 쪽에서 굳이 있다. 그러면 10만원인데 10만 이상 그럼 기본 세트 뭐 5만원이래 받거든. 근데 양이 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니까. 소뚜껑 가 하나 봐라. 소뚜껑 프리미엄 해가 15만원. 그래서 사는데 아주머니한테 나 이거 손질 좀 어렵죠 하니까 깨끗해 보이더라고. 가리비는 손질할 거 없을 텐데. 아니 정말 잘 씻었는데. 아주머니 그냥 물 흐른 물에 한 두세 번만 씻으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 집 와서 이제 오늘 준비한다고 이제 또 개봉하고 좀 그릇 씻어야 되잖아. 아 씻는데 이물질 많더라. 많아? 하나하나 닦아서 이거. 근데 우리는 새해부터 말 좀 줄이면서 이제 눈물도 좋다는 생각해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자망하시는 분이 지금 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아 오늘도 집중. 아, 한 10초만 쉬어보자. 이거 안 버려진 거야, 너? 빼놔봐. 또 안 버리지만 또 벌려보고 싶잖아, 이렇게. 또 둘째 때릴라. 우와 없다. 야 이렇게 힘들게 벌리는데. 야 이건 내심 소뚜껑으로 이거 찔러 그러니까 걱정 좀 했는데 잘 찢는다. 저는 석하고 똑같구만 그게. 다음에 근데 나우스는 이제 벗어나면은 숯불 내가지고 이제 뭐 닭꼬치나 염통이나 갈비나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 근데 음식 맛도 비누라스 안에서 먹는 거하고 밖에만 다르대 맛이. 맞아. 다르대. 다르지. 일단 첨단이 없어야 맛이 있어. 그래도 오늘은 날씨 좀 풀렸더라. 오늘부터 좀 풀렸네. 그래도 춥다. 루크니아 보니까 누가 댓글에 결혼했는지 물어보던데.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했는지 모르겠나. 가물가물하다. 근데 결혼했나? 했나? 또 할 수 있잖아. 또 하면 되지 뭐. 가물가물한데. 결혼은 사면제 다 했습니다. 어릴지 모르니 뭐다. 여서 이런 말 있잖아. 말 잘하면 내 집에 가가 안 된다. 지금 말 잘해야 된다. 아, 이런 거 답변 왜 해야 돼 이제? 한번 해라 요새 그 뭐 그 이때 다시 또 하는 거. 옛날 그 한 30년 살다가 이제 니 뭐 있던데 뭐 무슨 예능 감독. 다시 웨딩하고 입고 옷 입고 다시 하대. 다시 웨딩한다고? 같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지? 옛날에 그게 옛날... 그게 로 그거 아이가 그 로맨스 아이가
로맨스인가? 거기 로맨스고 뭐 그게 젊을 때 낭만? 젊을 때 뭐 묵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결혼식 못한 사람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것도 기분도 색다롭겠네. 그러지? 좀 부끄러운데. 좋지 왜? 이 사람 하겠나? 나는 하지 나는. 아 나이 먹고 좀 이러고 이러고 좀 잘 됐으면 하겠지 또. 그건 그러다고 간 거지. 그런가? 그때 되면 이제 그 사위도 있을 거 아이가? 아, 네 사위 아니고 며느리도 있을 거 사는 재미지 그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의 여유다. 이게. 재미지 재미지. 돈을 떠나가 재미지. 정말 그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 뭐 발음 좀 이상하다. 지금 와이프 요새 제시 방송 안 보나? 댓글 보고 지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 뭐 유튜브 끄더나 가더나 이제 맞아 가더나 막내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보니까. 야 그래도 둘 중에 따지면 우리 재수 씨가 아깝지. 그렇지. 나도 그래 아깝지. 왜? 나도 인정한다 그럼. 아 재수 씨가 인물도 좋고 인물이라 해야 되나 정말 예쁘고 일도 잘하고 네가 그 재수 씨가 정말 아깝다. 그건 맞다. 아 다음은 야, 오늘 진짜 맛있어 가 이거. 뭐 노네 벌리니까. 야 얼마나 했지. 국물 누가 마시냐? 나 벌려봐라. 국물 자 가입하자. 국물 양보할까? 국물 네. 국물은 벌칙이가. 와 나는 카페 없다. 야 이것도 없는 것 같다. 빈대가 없다. 없다. 왜 없지? 아 잘 먹네. 아, 아 막걸리도 개성원이 맛있네 그도. 오늘 정말 깔끔한 방송이었다. 아 근데 해물 먹을 때는 항상 그렇더라. 지금 뭐 식을 것 없네? 응. 옛날 짜장면 생각나네. 깔끔하네. 응. 와 맛있다. 양이 1.3kg, 4.. 아니 이게 4kg는 되거든. 4kg인데 속은 좀 적네. 4kg 보면 뭐 다 껍질도 먹이지 뭐. 아, 그래. 자 그럼 오늘 잘 먹었지? 오늘 역시 해물은 뭐 괜찮네. 조개하고 조개류는 다 맛있다 이게. 맛있네 그래. 배신하지 않는 맛이네. 또 다른 해물도 있나? 조개 종류가 많잖아. 많지.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 것도 있고 동해도 있고 꼬막도 있고 꼬막도 큰 것도 있대. 꼬막도 있지 뭐 되나? 그지. 꼬막 그럼 진짜 먹지. 어 맛있겠네. 다음에 꼬막도 한번 하자. 맛있다. 지어가지고 이제 이게 계절에 맞는 게 해물이 제일 계절에 맞더라고.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자 그래. 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서뚜껑에 가리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맛난 거 드시고 화목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브라더스 삼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